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천만 명. 하지만 연간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무려 10만 마리. 특히 이것이 유기동물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임신과 출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 반려동물들은 한 가족을 잃게 되기도 하죠. 아이가 있는 가족이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레르기 때문인데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반려동물이 무조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개나 고양이와 함께 지낸 신생아가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알레르기의 원인이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물질에 있다면 아이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반려동물을 길러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헨리포드 병원 연구팀은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기를수록 반려동물 알레르기와 관계된 박테리아에 일찍 노출돼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이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 개에 기생하는 개회충 때문인데요. 몇 년 전 5세 어린이가 개회충에 감염돼 실명을 했다는 TV 뉴스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강아지의 내장에서 자라는 개회충, 사람의 심장이나 폐 혹은 눈에서도 살 수 있어 실명을 초래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개회충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혈류를 타고 약 2주 정도 생존하지만 대부분 성충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중증으로 뇌수막염과 간염, 또 실명을 일으키는 건 많은 수의 개회충이 유입됐을 경우인데요. 해충의 감염은 주로 오염된 흙이나 기생충 알이 묻어있는 채소 등을 생식으로 먹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개에게 구충제를 잘 먹이기 때문에 해충 등의 기생충 감염률이 낮습니다. 아주 드물게 유충이 눈 안으로 들어가 성충이 되는 과정에서 실명을 할 수도 있고 피부를 뚫고 나올 경우 피부 가려움증이나 습진을 나타내지만 이는 아주 드문 일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충뿐만 아니라 기생충이 걱정되는 반려동물, 구충제를 먹이는 것만으로 100% 예방이 가능하고요.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이거나 발라주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톡소플라스마 때문인데요. 고양이 기생충으로 알려진 톡소플라스마, 특히 임산부가 감염이 될 경우 태아의 지능이 저하되거나 조산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무시무시한 원충입니다.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새나 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고양이가 생으로 잡아먹었을 때 고양이가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데요. 집안에서 유생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이 말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곧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톡소플라스마 감염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임신한 여성은 맨손으로 고양이 분변을 만지지 않는 게 좋고요. 낯선 고양이를 만진 후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